소환 주고 왔거든요. 뭘 이렇게 너무 많아요? 야, 소환 주고 형님 뭐. 뷔페 도시야, 뷔페 도시. 야, 뷔페 도시, 뷔페 도시. 새로운 식당인데, 원래 여길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었던 그 동패,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월요일 휴무를 해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올람 그 샤브샤브, 코코샤브, 여기 와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은 소고기가 무한히 필요해요. 돼지고기 여기 있어. 여기 셀바, 샐러드바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예요. 손님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평일이거든요. 근데. 아, 난 음식 담습니다. 괜찮아? 이거 드레싱. 언제? 이거, 이것도 좀 꺼지. 이제 샤브샤브 안에 들어가는 토핑들이에요. 누들. 버섯. 머쉬룸. 아, 나 이 부추 좋아해. 저 부추. 아, 나 이거 담아야 돼. 어. 조금 담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기대되는 게 이 초밥들이에요. 평일 런치 2만원인데 음식 구성은 괜찮아요. 네. 아단이 한 번도 못 먹어봤대요. 이게 꽃게 게살인데요. 원, 유, 앤, 리.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이거. 베트남 사람들 애끼미끼 라이스 애끼미끼 괜찮아. 그리고 여기 각종 소스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양파? 양파 많이 양파 많이. 그럼 아들 나 이거 좋아해. 우연히 발견한 집인데 괜찮아요. 음식 구성이 소스가 각종 소스가 엄청 많아요. 오, 아단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처음 먹어볼 거야. 아단 맛있어. 괜찮아. 이거 두 그릇 맛있어. 몸짱 샐러드라고 보니까 이게 닭가슴살이겠지? 치킨. 야, 여기 완전 건강한 식당이다. 이것도 양파. 양파? 이게 많이 들어가야지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해요. 아다 이거 뭐. 본인도 이거 이 음식들을 또 뭐 깜짝 놀랐어. 이제 매운 국물을 주문했어요. 일반 국물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소고기가 무한리필인데 소고기를 먹으려 그러면 배를 눌러야 된대요. 아다 괜찮아? 가만? 가만. 네, 반갑습니다. 네. 밑에 보니까 조심하세요. 예. 이거 라이스페이퍼 물은 이쪽으로 나올까요? 가운데 아, 라이스 페이퍼? 네. 아, 여기도 담궈 먹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아서 뭐 넣어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해병대 음식을 좀 해봤거든요? 잘 알지. 나만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아, 나 손 닦고. 이거, 콩국수. 콩국수. 맛있어.
전병 있잖아요. 그 지금 굴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거 먹을까? 소고. 처음 먹어본다는 되게. 네, 그게 네네. 특산 게 절반씩 나오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필요하실 때 원하시는 분이. 네. 야 이게 음식이 푸짐합니다. 와. 소고기. 일단 제가 조리를 한번 해볼게요. 각종 야채들을 때려넣습니다. 이런 걸 많이 넣어야지 국물 맛이 좋아요. 특히 이거 쑥죽 괜찮아?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소고기 소고기 들어갑니다. 이거 소안 주고 먹을 때 많구나. 오호. 음식이 뭐 많아요, 이거. 이거 괜찮아? 이게 이제 고기를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 베트남. 초밥도 많고요.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전병이 라이스 페이퍼가 크기가 좀 작아요. 와, 이게 뭐. 육개장 괜찮아. 조금 없죠? 조금? 저희가 지금 오픈 시간 거의 문 열 때 왔거든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아담, 코리아 필랍, 에그 필랍. 볶음밥도 없어요. 안 먹는 거요? 네?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샤브샤브 이것보다 사이드 메뉴가 끝내줘요.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손으로 해야지 맛있어. 벌써 다 넣습니다. 손 씻겠어요. 자, 이렇게 음식 되어가고 있고, 이것도 소고기 숙주 먹고. 아, 됐다. 아, 이것도 있죠. 괜찮아? 괜찮아. 터키처럼 다 됐어. 밥 괜찮아. 이 샤브샤브 음식은 몽골 기마 전사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솔저, 헬멧, 이렇게. 몽골 솔저, 이게 투구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때 파이어 하고 고기 야채 하고 그렇게 했어. 자, 다진 이 이쪽 마늘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와. 이 새우. 유부초밥인데 안에 게살 들었어요. 이게 맛있어. 나 이거 좋아. 다 맛있어. 한 번 더 해볼게요. 또 다른 샐러드. 이거 너무 너무 퍼주고요. 이게 연기 때문에 안 남아. 아주 괜찮아. 이거는 살라. 간이 충분한데 소금을 더 넣어. 나 저도 몰랐어. 국화지가. 이거 땅콩 가루 있죠? 이런 것도 국물에 이렇게 풀면 아다 이거 해. 이거 이렇게 풀면 맛있어. 이거 한번 먹을게. 이제 익히지 않은 음식도 잘 안 먹어요. 맛있는데 이거? 안 먹어. 새로운 음식들이 더 많이 나왔다. 같이 돌려보고. 야, 근데 고기 추가 안 돼요. 이미 음식 자체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야, 소원 중에 없는 거.
뷔페 도시야, 뷔페 도시. 야, 뷔페 도시, 뷔페 도시. 뭐야? 아, 아까 그거 계란 노란 볶음밥에 김이랑 양파 잔뜩 얹어놨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맛있어요? 야끼 우동도 왔습니다. 본패랑 맛이랑 비교해보세요. 본패가 더 맛있어. 코리아라. 괜찮아? 하나? 하나. 이것도 불맛이 확 나네. 네? 고기 좀 더 갖다 드릴까요? 디피에 가능하지? 아니, 또 필요한 건가? 아, 네네. 그래도 이거 할게요. 아, 뭐 고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기본 양이 많아요. 이 샐러드바 음식 말고 그냥 이거 자체가 양이 많습니다. 맛도 괜찮아. 깊이가 괜찮아. 샤브샤브 사실 이게 푹 오래 끓여야지 깊이 있는데 육수를 처음부터 육수 베이스가 좋아요. 고기만 건져도 돼요. 많이, 많이. 괜찮아. 아단, 요즘 일 많이 했어, 괜찮아. 아단 일 많아, 요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고기만, 고기네. 아단 이렇게 고기네. 그게 좀. 빡빡한 이런 맛이 좋아지. 이렇게 축축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아닙니다. 하 아닙니다. 하 아그나 저는 아직 음식 덜 먹었는데 아다를 벌써 푹 시켜야 됩니다. 팥빙수 만들었어요. 괜찮아? 와, 이만큼 남았어. 언제 가봤냐? 헬프미 맞네? 이게 되죠. 다 먹고요. 먹고 가겠습니다. 하나. 가마. 줄래.